안녕, 하유!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업텐션 토끼로 분장해봤는데요. 어떤가요? 저와 함께하는 방송 벌써부터 기대되지 않나요, 여러분? 네, 오늘 제목과 같이 지지지지 히알루론 수분 세럼을 알려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한 주는 어떠셨나요? 저는 정말 중요한 일들이 많았어요. 월요일에는 복숭아 선발대회 나갔고요. 또 중간에는 모델 에이전시 투어도 가고 오늘은 그 쇼호스트 선발 대회까지 이렇게 많은 스케줄을 힘들어요. 근데 그 날마다 제가 꼭 쓴 제품 바로 이 제품입니다. 지지지지 히알루론 수분 세럼. 여러분, 제가 이 상품을 판다고 해서 매일같이 쓸까요? 아니에요. 진짜 만약에 제가 썼을 때 트러블이 나거나 또 피부에 안 좋거나 했을 때는 쓰질 않거든요. 근데 이 제품 쓰고 나서 너 피부 좋다, 어디서 관리받았어? 라고 소리를 들었어요. 그만큼 트러블이 되게 잦아졌는데요. 약간 한두 개씩 나던 트러블이 점점 나지 않고 있어요.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죠. 솔직히 보시면은 케이스, 네, 케이스는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솔직히 그냥 딱 봤을 때 일반 세럼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따다다단 슈, 여기도 지지지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게 네임명이 굉장히 긴데요. 바로 지지지지 히알루론 바쿠치올 제품이에요. 짜자자잔 딴. 자, 보시면은 되게 케이스조차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마치 바닷결, 바닷물의 색깔 같기도 하고 에메랄드 색깔 같기도 하고, 제가 다음 주에 태국을 가는데 거기서 요트 투어를 해요. 거기서 이제 바라보는 바다의 색깔 같아요. 근데 여기 안쪽을 보시면은, 자, 딱 보여드릴게요. 제형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형 보여드리면은 투명색이에요. 짜잔, 보이시나요? 마치 제가 지금 연구원 같은데요. 네, 오늘 하유토끼와 함께하는 연구실입니다. 네, 딱 보여드리면은 똑똑똑 되게 워터리한 제품이에요. 자, 보시면은 줄줄 이렇게 워터리한 제품인데 한 번, 두 번, 세 번 했을 뿐인데 흡수가 따다닥 되는 제품이에요. 게다가 끈적임 없이, 보세요. 끈적끈적끈적함이 전혀 없어요. 게다가 이 끈적함이 없는데도 수분감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은 이렇게 제형은 굉장히 맑으면서도 밝은 그런 제품이에요. 제가 이 제품을 썼을 때 너무나도 좋았던 게 이제 베개에 묻어나지가 않고요. 그리고 수분감이 총총 하면서도, 네, 하이하이님 반갑습니다. 안녕, 하유. 저는 크리에이터 하유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딱 썼을 때 굉장히 촉촉하면서도 마무리는 산뜻하게 되는 게 너무나도 좋고요. 게다가 이 제품 썼을 때 화장이 너무나도 잘 먹어요. 진짜, 자, 보세요. 짜잔, 제 민낯을 보여드리면은, 자, 이 광채 보이시나요? 제가 지금 아침에 한 화장이에요. 왜냐면 오늘 쇼호스트 선발대회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한 화장인데, 보시면은 무너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겉이 약간 광채가 나는 그런 느낌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광채가 약간씩 돌죠. 이게 솔직히 기초 화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원래 화장품 하나 잘못 쓰면은 밀리거나 아니면은 되게 뜨거나 또는 건조해서 푸석푸석하거나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아침에 한 화장인데도 이렇게 촉촉하게 마무리되고 산뜻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던 건 바로 지지지지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히알루론산이 뭐냐? 바로 막 그 히터 바람,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안 좋은 환경에서도 수분을 잃지 않게 보호해주는, 방어해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딱,
저거는 수분 세럼이구나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수분 세럼 맞아요. 하지만 바쿠치올이 뭘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바쿠치올은 바로 식물성 보톡스입니다. 요즘에 남성분들도 그렇고 여성분들도 그렇고 모두 다 같이 보톡스 하면은 약간 자극적이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식물성, 그냥 성분 자체가 그렇게 불릴 만큼 뭔가 주름 개선에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약간 뭐랄까요? 레티놀 아시나요? 레티놀 성분이 원래는 주름 개선에 효과를 굉장히 많이 줘서 안티에이징이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레티놀은 약간 성분 자체가 조금 세거든요. 하지만 바쿠치올은 식물성 원료라서 되게 순하고요. 게다가 민감하고 약간 예민성 피부에도 적합합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트러블 피부인데 트러블이 진짜 하나도 찾아볼 수 없듯이 자 안경을 써서 잘 안 보이지만 자 보시면은 이렇게 트러블 하나 찾아볼 수 없듯이 와 너무나 좋은데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은 어떤 분들이 이제 나 약간 이제 솔로 크리스마스를 벗어나기 위해 제가 약간의 소개팅을 나갔을 때 피부 되게 좋으시네요 이런 소리를 약간 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기초 화장을 제대로 했기 때문이죠. 솔직히 파운데이션이나 뭐 비비 이런 걸로 다 가릴 수가 있어요. 저희 뭐 홍조며 아니면 트러블이며 그리고 점이며 이렇게 다 가릴 수가 있지만 그 화장이 무너지는 순간 와장창 환상이 깨지는 거예요. 그만큼 처음에 기초 화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솔직히 뭐 아침 저녁으로만 쓰실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 저녁뿐만 아니라 화장하기 전에 쓰기에 너무나도 좋은 제품이에요. 지지지 히알루론 수분 세럼. 네, 진짜 말로만 해서는 효과가 좋은 걸까? 라고 궁금해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 이거를 썼을 때 보시면은 제가 목 한번 발라볼게요. 자, 목 부분 이렇게 딱 한 방울 떨어뜨렸는데 슉 떨어지는 거 잘 안 보이시지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있죠? 되게 발랐을 때 끈적이지 않고 산뜻하게 마무리되면서도 촉촉함이 굉장히 오래 유지가 돼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히알루론, 바쿠치올 두 가지 성분이 들어가서도 괜찮겠지만 이게 수분 세럼 치고는 표피, 그러니까 진피층까지 이렇게 쫙 들어가는 거죠. 쫙 흡수가 돼요. 흡수력까지 너무나도 뛰어난 제품이에요. 제가 진짜 여러 가지 세럼을 써봤었는데 히알루론 성분이 들어간 제품들은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기레프님? 네 가레프님인가? 네 어쨌든 영어는 제가 약해요 막 이러고 네 오늘 제가 딱 썼을 때 너무나도 좋은 게 이제 진피층까지 그냥 흡수가 쫙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겠어요? 수분감은 오래 지속되고 흡수력까지 좋으니까 제 피부는 더욱더 광채가 나고 자 광채가 나고 또 촉촉함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건조함을 막을 수가 있어서 뭐랄까 주름이 패이는 거를 조금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정말 중요한 날에 메이크업을 원래 샵에 가서 봤잖아요. 저는 요즘에는 제가 화장을 해요. 왜냐면 저한테 맞는 화장법 그리고 맞는 립 컬러가 있잖아요. 그 전에 이제 피부 화장을 처음으로 시작하잖아요. 다들 그러실 거예요. 피부 화장부터 하고 색조를 시작하시는데 그 전에 이 제품을 썼을 때 굉장히 좋았다. 효과가 좋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진짜 중요한 날에 내 피부 상태는 어떻지? 지금 트러블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중요한 날, 전날 이 제품 지지지지 히알루론 바쿠치올 세럼을 바르시고 주무시면은 트러블이 완화되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바쿠치올 성분이 약간의 트러블 같은 거를 완화시키는
그런 효능이 있어서 솔직히 말하면은 이 성분 자체가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순하고요. 또 약간 여러 번 써도 되게 부담스럽지가 않다. 피부에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세럼이에요. 아, 그리고 딱 발랐을 때 약간 뭐랄까 플라워 향이 나요. 백미꽃이랑 바닐라 추출물이 들어가 있고요. 각종 열매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서 아, 상큼해요. 게다가 플로럴? 약간 그런 향 자체가 나니까 기분이 좋다고 할까요? 딱 발랐을 때 너무 무겁지도 않고 게다가 굉장히 가벼워서 이거 흡수된 거 진짜 빠르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또 스포이드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되게 향균적으로 약간 쓰실 수가 있어요. 뭐랄까 그렇죠. 되게 뭔가 짜서 쓰거나 하면은 저희 손에 닿잖아요. 손에 닿으면은 약간은 뭐랄까요 트러블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손을 깨끗이 씻지 않으면요. 하지만 이 제품은 스포이드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만약에 크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쓰잖아요. 그러면 그 크림 안에 이제 고여있는 세균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제품은 스포이드 형식으로 되게 깔끔하고 그리고 향균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제가 50ml거든요. 쓴 지 한 2주 정도 됐는데 이 정도가 달았어요. 아침 저녁으로 쓰기도 하고 또 화장하기 전에도 쓴다고 했잖아요. 되게 한두 방울 썼는데 이 정도 남았으면은 되게 고농축 앰플이라서 몇 방울 떨어뜨리지 않아도 되게 막 퍼지는 현상이 크거든요. 제가 아까 한 방울 떨어뜨렸는데 이만큼의 넓은 분포량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농축인데 이제 흡수력도 빠르고 게다가 부담 없이 쓰시기에 너무나도 좋은 제품이에요. 제가 진짜 여러 가지의 화장품들을 협찬을 받거나 해서 또 써보고 했어요. 근데 저는 좋은 제품들만 알려드리잖아요. 솔직히 셀러 이사칠은 제가 보기에도 화장품이 좋지 않으면 방송 자체를 안 해요. 게다가 캠페인 저희가 이제 화장품 성분까지 딱 알아내가지고 아 이런 성분이 들어가 있구나. 아 이런 성분이 들어가 있구나. 그리고 굉장히 자연 친화적이고 뭔가 좋구나 라고 하는 제품들만 셀럽 247에서 팔로우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해요. 지금까지 봐주시고 계셨구나. 전 나가신 줄 알았잖아요. 감사해요. 팔로우 부탁드려요. 이러고 네, 셀럽 247은 진짜 좋은 제품, 좋은 화장품만 파니까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게다가 저처럼 이제 판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1대1 문의하게 하셔가지고 셀러로도 활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열려있는 그런 업체다라고 알려드립니다. 제가 솔직히 이 업체를 처음 알게 된 게 아는 오빠가 알려줘가지고 거기 근무하고 있어서 너가 딱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방송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쇼호스트 학원에 입소문 좀 냈죠. 그랬더니 저희 지금 다 셀러들이 거의 같은 학원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즐거운 방송 그리고 친근한 방송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또 이 제품이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댓글 한 번씩만 달아주세요. 아니면 뭐 셀러님 뭐뭐 해요 이런 식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댓글을 달아주셔도 감사하거든요. 네,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고요.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제가 누를 수가 없어가지고 유유. 어쨌든 지지지지의 히알루론 바쿠치올 세럼 50ml에 되게 스포이드 형식으로 위생적으로 그리고 향균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성분 자체가 이제 히알루론산 바쿠치올 이 두 가지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수분 하나는 꽉 잡았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자 피부가 이제 푸석푸석해지는 수분감을 싹 잡았다고 했잖아요. 바쿠치올 성분은 약간의 트러블을 완화시켜주고 또 아까 주름 개선
된다고 했잖아요. 전 그 주름 개선이 너무나도 좋아요. 제가 항상 밝게 상큼하게 웃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팔자주름이 자꾸 늘어요. 그러면 너무나도 슬픈 현실이지만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 전에 이제 예방 차원에서 바쿠치올이 든 성분으로 화장을 했을 때, 그냥 기초 화장을 했을 때 딱 보면은 찹찹찹찹 제 피부가 이 화장품을 먹어가면서 바뀌는 게 보여요. 약간 변화하는 게 보이고, 게다가 주름이 솔직히 생긴 거는 어쩔 수가 없는데 예방은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쿠치올 성분이 예전부터 쓰이던 그런 약재 성분이 들어간 식물이에요. 무슨 꽃인데 제가 약간 까먹었어요. 그래서 그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솔직히 레티놀 성분보다 이 바쿠치올은 식물성 보톡스, 천연 보톡스, 게다가 천연 안티에이징, 그리고 천연 주름 개선제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좋은 성분, 그리고 라이징 스타, 약간 성분계의 라이징 스타라고 할까요? 그런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진짜 썼을 때 내가 확연히 달라지는 거, 그리고 꾸준하게 썼을 때 아, 이게 정말로 괜찮았던 제품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피부가 탱탱하고 약간 쫀득쫀득한 것이 아, 예전에 나의 리즈 시절 같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탱탱한 피부 그리고 탄력 있는 피부 누구나 원하잖아요. 어렸을 때 이렇게 뽁 하면은 뽁, 저는 아직 이렇게 뽁 하면 뽁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아는 언니들은 머리를 이제 자고 일어나면은 베개 자국이 너무 늦게 사라진다며 한탄을 해요. 근데 저 또한 이제 20대 중후반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이제 베개 자국이나 무슨 자국이 생기면은 빨리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만큼 탄력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이거거든요. 근데 지지지지의 바쿠치올 히알루론산 이 제품을 쓰게 된다면 나중에 이제 더 나이가 들어서 좀 더 그 나이 때보다는 탄력 있는 그런 제품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에델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요, 반가파요. 반가워요. 팔로우도 부탁드리고요. 혹시 지지지 이 상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저한테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제가 좋아요를 지금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여러분. 좋아요도 아래쪽에 있으니 눌러주시고요. 게다가 이 제품이 왜 좋으냐? 지금까지 다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수분 그리고 주름 개선한다 하면은 솔직히 기본적인 거는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기본을 잡아야지 이제 건강한 피부 또 탄력 있는 피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수분감과 주름 개선 너무나도 좋은 효과 아닌가요? 전 솔직히 수분감만 채워줘도 주름에 약간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름뿐만 아니라 수분감 그리고 트러블 완화까지 되니까 얼마나 좋으나요? 전 솔직히 주름만 좀 개선됐으면 너무나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이 팔자주름 자꾸 생기죠. 게다가 트러블이 하나 둘씩 나요. 자꾸 없어질랑 말 하면 이마에 막 났던 게 없어질만 하면 볼에 나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이제 피부를 진정시킬 수 있는 그런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써야 되는데 이 제품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쿠치올이 트러블 완화에도 도움을 주고요. 게다가 뭐랄까 주름 개선에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솔직히 화장품 뭐가 더 좋아요? 화장품 이게 더 좋아요? 화장품 이게 더 좋아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제품은 딱 이름 자체에도 히알루론 바쿠치올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얼마나 자신감이 있는지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게다가 제가 이 화장품을 이제 다들 뭐 세럼이나 크림 그리고 기초 화장품들은 다 쓰시죠? 그 중에서도 이게 좋았던 게 다른 화장품이랑 쓰셔도 되게 무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성분 자체가 순해요. 그래서 민감하고 예민한 피부, 그리고 지복합성, 그리고 문제 있는 피부에서도 굉장히 뭐랄까 부담스럽지 않고 게다가 뭐가 나지 않는 그런 제품이에요. 제가 블로그를 많이 찾아봤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아, 제 피부 너무나도 예민하고요, 너무나도 트러블이 많이 나고요, 또 저는 한 가지 제품을 잘못 쓰면은 막 일어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 제품을 쓰셨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품을 썼는데 괜찮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게 되게 안심하고 쓰시기에 좋은 제품이에요. 네, 좋아요 어떤 분이 눌러주시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 복 받으실 거예요. 오늘 토요일 밤에 오늘 토요일이라 그런지 지금 시간에 다들 하시나 봐요. 그래서 지금 시청자가 어딨지? 이렇게 찾고 있는데 아, 좋아요 감사합니다. 세 개라도 눌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해요. 제가 이제 딱 방송을 키면은 항상 들어와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오늘은 어딘가로 가셨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네, 그래도 저희 이 제품 딱 기억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아, 내가 지금 나 세럼 있는데, 아, 나 쓰고 있는 거 있는데 해서 제가 그 화장대에 화장품을 바꿔드릴 순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쓰시는 거잖아요. 나중에 아, 이런 제품이 있었지 라고 이제 살쯤 되면은 그때 구매를 하셔도 좋습니다. 왜냐면 솔직히 화장품은 아, 집에 있는데 뭐 들어 살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 쓰셨을 때 아니면은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한데 했을 때 딱 기억나기 좋은 제품. 왜냐면 부담스럽지도 않고 되게 예민한 피부에도 쓰실 수 있는 그런 제품 성분이다 보니까 이 제품은 정말 쓰셨을 때 내가 아, 괜찮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히알루론 바쿠치올, 그 수분을 유지해주고 또 보호막을 형성해서 내 피부가 탱글탱글하고 네, 약간 윤기나게 광이 나게끔 이렇게 도와주는 제품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시고요. 천연 보톡스, 천연 계면활성제, 네? 계면활성제 아니에요, 제가 잘못 말했어요. 천연 보톡스, 천연 안티에이징. 갑자기 용어가 막 나와요 오늘. 왜 그러죠? 네, 어쨌든 그렇게 이제 식물성 원료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쓰셔도 됩니다.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성분 자체가 보시면은 이쪽이 이쪽 한번 목에다가 발라볼게요. 네, 이렇게 워터리한 제품인데 딱 발랐을 때 굉장히 쿨링감도 있으면서 또 찐득이지도 않고 찐덕거리지도 않고요. 또 뭐랄까 되게 흡수력이 빨라요. 그게 제일 장점인 것 같아요. 솔직히 흡수시키느라고 문지르고 하는데 이 제품은 딱 한 방울, 두 방울 썼는데도 그 보습에다가 흡수력도 너무나도 좋아서 솔직히 저는 이 아이 얼굴부터 목까지 다 바릅니다. 왜냐하면 목주름이 요즘에 고민인 게 자꾸 생겨요. 이게 나이 먹는 걸까요? 이제 좀 있으면은 두 달 후면 저희 한 살씩 득템하잖아요. 한 살? 냠냠 득템? 근데 그 전에 이제 저희 더 예방을 해야죠. 젊어 보이기 위해, 아니면 나는 내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 관리를 계속 꾸준하게 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침 저녁에도 꾸준하게 이 지지지지 히알루론 바쿠치올 세럼을 쓰고요. 게다가 이거를 썼을 때 수분감이 굉장히 유지가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히알루론산 자체가 방어막, 우리의 피부를 방어해주죠. 그리고 수분감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니까 너무나 좋고요. 게다가 이게 히알루론 자체가 되게 작은 미세한 그램의 그런 용량이어도 뭔가 피부를 보호해주는 그런
감을 가지고 있고요. 게다가 수분감을 유지시켜주는 데 굉장히 탁월합니다. 네, 제가 히알루론산 제품들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게 그거예요. 수분을 날아가는 것을 방지해주고 수분감이 굉장히 촉촉하니 너무나도 좋거든요. 게다가 바쿠치올. 이 바쿠치올이 저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게 이제 주름 개선, 제 주름을 예방해 줄 수 있다는 점이 너무나도 좋고요. 또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물성 원료로 했기 때문에 향 자체도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굉장히 독한 향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 보면 이게 무슨 향수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장바구니 감사합니다! 우후! 네, 감사해요. 제가 너무 시끄러웠나요? 장바구니 감사하고요. 나중에 진짜 생각나시면은 그때 구매하셔도 좋은데 저희가 방송 끝나기 전까 방송 끝난 후 한 1시간 정도까지만 이 가격대로 드리고 있어요. 네, 저렴할 때 들여가시면 좋고요. 제가 다음 주에도 방송을 또 해요. 그때 또 생각나시면은 그때 또 구매를 하셔도 좋고요. 네, 장바구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가까이서 보시면은 기포도 있어요. 이렇게 안에 기포도 있는데 이게 스포이드 때문일 수도 있지만 수분감이 계속 유지되는 그런 성분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 키키키키키 웃으시는데 제가 반응 리액션이 놀랍죠? 네, 감사합니다. 저희 기억나시면 꼭 주문 부탁드려요. 제가 저희 이 제품 얼마나 저렴하게 드리는 줄 아세요? 네? 막 이러고 이게 진짜 뭐랄까 세럼치고는 저렴하게 드리고 있어요. 50ml 이 가격? 솔직히 부담스럽지 않잖아요? 밥 한 끼? 밥 두 끼? 조금 덜 하시고 다이어트 이제 겨울철이잖아요? 다이어트도 하시면서 밥값 약간 저렴하게 아껴서 네 피부에 양보하세요. 오렌지 톡톡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네, 저희 셀럽 247 팔로우 부탁드리고요. 저희 이 제품 이제 3분 남았어요, 여러분. 지지지지 히알루론앤 바쿠치올을 만나보실 시간이 이제 3분 남았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방송 네 다시 시작할게요, 여러분. 처음부터 시작하면은 하요와 함께하는 네 오늘은 토끼 하요예요. 네, 그래서 이 바쿠치올의 지지지지 상품 되게 뭐랄까 약간 똑똑해 보이죠? 이렇게 안경 쓰면 뭔가 똑똑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똑똑한 하요가 알려드리자면 히알루론앤 바쿠치올 뭘까?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히알루론은 바로 수분을 유지해주고 게다가 수분감을 잃지 않게 이렇게 방어해주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게다가 바쿠치올은 천연 보톡스, 천연 안티에이징, 천연 주름 예방 할 수 있는 그런 식물성 원료예요. 레티놀 성분보다 굉장히 순하고요. 게다가 민감하고 예민한 피부에 쓰셔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또 백미꽃이랑 저희가 각종 열매, 또 바닐라꽃 이렇게 추출물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향을 맡았을 때 되게 부담스럽지 않고 또 제가 아까 목에다 계속 발랐잖아요. 목에 발랐을 때 굉장히 워터리한 제품이에요. 보시면은 자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똑똑똑 떨어지는 워터리한 제품인데 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많이 많이 해가지고 많이 많이 자 똑똑똑똑 이렇게 떨어지는 워터리한 제형인데 되게 흡수력도 빨라서 너무나도 좋고요. 화장하기 전에 바르시면은 굉장히 촉촉하고 유지가 되는 유지력 좋은 피부가 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진짜 어제와 오늘 자 보세요. 되게 광채가 나지 않나요? 물론 겉이 광채가 난다 해서 속까지 보습력이 되어 있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게 속
겉에만 이렇게 유분기가 있으면은 솔직히 소용이 없잖아요. 하지만 이 제품은 진피층까지 이렇게 수분감이 쫙쫙 촉촉하게 흡수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제품 믿고 쓰셔도 좋습니다. 게다가 예민한 피부, 민감한 피부에 정말 딱 맞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잊지 마시고 저희 제품 생각나시면은 주문 부탁드려요. 네, 이렇게 지지지지 히알루론앤 바쿠치올 제품과 함께 했는데요. 제가 또 다음 주에 방송이 있으니 이때 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 방송 끝나고 1시간까지만 이 가격대로 드리고 있으니 그때도 장바구니에 쏙쏙 넣어주시고요. 또 구매를 원하신다 하시면은 저렴할 때 들여가세요. 자, 오늘은 재밌는 방송 그리고 즐거운 방송으로 함께 했는데요. 비다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요. 다시 보기 보실 수가 있고요. 방송 끝나고 1시간까지만 저희 이 가격대로 드리고 있습니다. 네, 하유 믿고 좋은 제품 들여가세요. 네, 저 나중에 보시려면은 셀럽 247 결제 완료하셨어요? 오마이갓! 저 너무나도 좋아요. 와우! 와우! 남성분이세요? 여성분이세요? 혹시 요즘 모든 분들이 피부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와, 감사합니다. 우후! 나이스! 네, 감사해요. 기라페님, 기라페백님 감사합니다. 오마이갓! 기린이요? 아, 지라프가 아니라 기린님이군요. 기린, 어? 아, 지라프 기린. 맞죠? 백이요? 네, 감사합니다. 저 나중에 또 봬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방송하니까, 네, 그때 찾아뵐게요. 그때 예고편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결제 완료.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빠요. 나중에 또 봐요. 빠요. 저는 크리에이터 하유, 쇼호스트 하유였습니다. 바이바이.